오! 와, 쭉쭉쭉쭉. 어이씨. 이 사람이 지금 안 쉬고. 이거 아니요. 선생님. 한상 앞에 하나씩. 어, 감사합니다. 아, 점심 무동 하나 딱 해드려. 감사합니다. 아시아 먹어. 회사 가서. 아까 어부 거기 간 게 밥 먹으러 가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. 배고프니까. 쌈밥 비벼 먹어. 배고프니까. 그냥 그 코, 그러니까 원래 앉는 자리에서 약간 앞쪽으로 와, 움직여서 앞쪽으로 가. 코에다 걸친다는 건데. 딱 한 사람이. 거의 올라왔는데 거기서 딱 걸리네. 그, 자전거에 힘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. 아니야. 아까도 들렸어. 그렇죠. 그렇다니까, 그러니까 체중을, 그러니까 몸무게가 앞으로 많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. 돼. 근데 너무 가면 또. 뭐가 나무가 있어요. 너무 많이 가면. 하니까 들렸어. 너무 많이 가면. 나 잠들고 올라간 것 같은데. 형님, 뭐 들어갔어? 나 뭐 들어갔어? 아이씨. 들어갔어? 아이씨. 내리세요. 올라갈 때까지 찍어. 사는 들기 위험해. 달게 들더라고. 이거 걔 사람들을 만만하게 봐. 그렇지. 칼 가져오려고 안 갖고 왔는데. 형님, 들깨는 들깨죽 해 먹으면 돼. 들깨죽? 자랑 그만할까? 출발하시지? 아마 보드 안 하고 좀 자신 없는데. 내려왔어, 끌려. 아니, 미끄러지면서 내려왔어.
또 혼자 오는데 밤에 어수선하게 무섭더라고. 그렇겠네. 아니 그냥 개들이 무서워. 응. 야, 완전히 시골길이네. 좋다. 가셔야지. 가셔야지. 아, 가자고. 아, 안 돼, 안 돼. 아이씨. 아. 아이. 어깨 아프다. 이게 어깨 아프더라고. 아, 어깨 아프다. 하루가 보니까 깜짝이야. 언제는 되게 못하는 줄 알았어. 아, 그니까 약간 깔아 왔나 봐. 집에서 깔아 왔나? 깔아 왔어? 농담이고. 감사합니다. 형님. 누가 소주도? 벌레가 여기 국속들이 많어. 그래가지고 내시들 동네란 말이야. 내시들. 그 내시도 동네 가지고 이 벌레 자체 이 온 주민들은 뭐냐 별나 뱅뱅이 속을 떴지. 왜 별나냐? 내시들 동네 왕릉 지키는 동네. 뭐 너희들 먹고 살게 있어야 되잖아. 진짜 동구동인가 있는 거구나. 어? 동구동. 여기가 많어. 여기 그 둘레 엄청 많다니까. 왕릉이? 산릉, 동구동, 해릉. 그래가지고 별내가 딱 중심부야. 내시들이 그 왕을 다 지키는 거야. 내시 서울이네. 어? 내시.